자, 마무리 강의 들어갑니다. 요약집. 자, 776페이지. 자, 지금부터는 집이 두 채입니다. 일시적 2주택. 근데 2주택인데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주택이 있다고요. 자, 6번.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건이 충족되어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2주택 중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 종전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여유자금이 있어서 신규 주택,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두 개가 됐다. 그러면 요건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럼 첫 번째,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신규 주택을 막 사면 안 돼요. 막 사면 1년 이상 지난 후,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두 개가 됐네요. 1년 지나서 살아. 그리고 팔아먹을 때, 팔아먹을 때는 뭐다 이제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반드시 순서,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해도 몇년 이내?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에 뭐다? 종전 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항상 따라다니는 지문입니다. 두 개지만 하나로 보아. 그럼 요건이 충족돼야죠? 그럼 비과세 규정이 뭐야? 2년. 양도 1년제, 2년 보유를 해야 되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2년 거주를 해야죠? 했다면,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1, 2, 3 법칙이라 그럽니다. 하나, 둘, 셋 법칙. 1년 이상 지난 후.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하고, 취득 당시 조정이라면 2년 거주하고, 하나, 둘, 3년 이내에 앞에 거를 팔아야 돼요, 순서. 뒤에 거를 먼저 팔면 과세합니다. 그럼 하나 남았네. 그럼 하나 남았으면 이해도. 양도 1년제, 2년 보유하면 12억까지는 비과세. 결국, 둘다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이죠? 12억까지는. 근데 이번에 개정된 게 뭐다? 이게 조정 지역이야. 이것도 조정 지역이야. 그럼 이 조정 지역도 작년까지는 2년이었어. 그럼 올해부터는 지역과 관계없이 3년 이내에 팔면 됩니다. 3년 이내에. 자, 넘어가죠. 777. 자, 조정 대상 2주택이다. 자, 종전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인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이 됐다. 막 사면 안 되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부터 몇 년? 3년 이내. 올해 개정된 거라 그랬어요. 2년 없어졌어요.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는 따라다니는 지문이 뭐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다? 이 양도 1년제 2년 보유하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거주하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역을 안 따진다. 1, 2, 3 법칙이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다? 동거분양. 자녀도 집이 있다. 부모님도 집이 있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쳤어. 세대를 합치면 2주택이 되죠? 2주택이 된다. 이럴 때는 요건이 충족되면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합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합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거는 10년 이내에 양도를 하되 아무거나 먼저 10년 이내에 먼저 부모님 거를 먼저 팔아도 되고 자녀 거를 먼저 팔아도 된다. 순서 안 따져요. 먼저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항상 따라다니는 지문이 뭐다?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부모님 나이를 따집니다. 몇 세 이상? 만 60세 이상. 그리고 과로 장인, 장모도 포함하고 직계 존속 중 어른한 사람이 60세 미만도 포함합니다. 사별해서 배우자가 다시 생겼죠? 포함. 그렇죠? 자, 동거목량 하교에서 세대를 합침으로 1세대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뭐다? 먼저. 먼저는 아무거나 먼저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먼저 팔면 이를 하나로 보아 제법 제154조 1항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를 한글로 얘기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원칙은 60세 이상. 근데 60세 이상 직계존비속, 6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그랬죠? 근데 부모님이 중증질환자,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이런 병 걸린 분들은 60세 미만이더라도 포함해서 동거복량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은 동거복량이 아니라 혼인합니다. 혼인했다. 그래도 혼인하고 보니까 여자도 집이 있고 혼인하고 보니까 남자도 집이 있네요. 그럼 혼인하니까 1세대 2주택이죠? 자, 이에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반드시 옆에는 뭐가 나와야 돼? 먼저. 순서 안 따져.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면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그래도 포인트가 뭐다?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것. 그래서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 혼인 나눠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뭐가 나와서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동거복량하는 무주택자가 혼인했어. 그래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 자녀가. 딸이야. 딸. 52세. 시집도 안 가고. 무주택자가 부모님이랑 얹혀 사는 거야. 얹혀 살아. 근데 이 자녀가 집을 가진 남자와 집을 가진 남자가 남자와 혼인하게 됐어. 혼인하게 됐다고요? 자, 혼인하게 됐다. 그래서 남자가 뭐다? 같이 이제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거야. 똑같이. 결국은 이것도 뭐다? 혼인이야.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5년 이내에 먼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직계존속을 동거복량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 혼인남으로서 2주택이 될 때는 결국은 둘 다 혼인이야. 10년 안 줍니다. 5년 이내에 먼저. 그래서 이 5년은 뭐다? 합친 날 하면 안 돼요. 혼인한 날로부터. 그러나 동거복량은 주민등록법상 합친 날이고 이에는 합친 날 하면 안 돼요. 혼인한 날로부터. 그 다음 4번은 뭐다? 실수의 목적의 수도권 밖 1세대 2주택이잖아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 자, 근데 어디 가서 하나 샀어? 수도권 밖. 실수요. 왜 샀어? 취약 때문에. 근무상 때문에.
질병치료 때문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팔아야 된다? 반드시 이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죠. 몇 년 이내? 3년 이내. 이 3년은 그냥 3년이 아니에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뭐를 먼저 팔아라? 항상 앞에 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럼 따라다니는 지문은 안 적혀 있지만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는 따라붙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처분 시기가 있어요. 막 팔면 안 돼요. 3년 이내에 팔아라. 그 다음 동거복량은 10년 이내에 팔아라. 혼인은 5년 이내에 팔아라. 취약, 근무상 질병 치료 때문에 수도권 밖,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아라. 이 기간 지나서 팔면은 투기 목적으로 봐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과세를 하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 5번, 6번, 7번, 8번이나 5번은 상속받아서 두 개가 됐잖아. 상속은 부득이하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일반주택 하나 있어. 부모님이 뭐다? 자, 돌아가셨어. 상속. 그럼 2주택이네. 그럼 이럴 때는 처분 기한이 없어. 무조건 뭐를 먼저 팔면 된다? 어쩌고 저쩌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상속은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하나로 보아 법 제154조, 즉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주택도 똑같아.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뭐를 먼저 팔면 된다? 일반주택. 그럼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 그리고 7번 농어촌주택. 이 농어촌주택은요,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기업,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야.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에요, 이거는.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5년 이상 살다 돌아가셨다. 그 다음 시골이 싫어. 이농해서 이농하면서 소유한 농어촌주택입니다. 이것도 투기 목적이 아니다.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일반주택. 두 번째 줄.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돼요. 그래서 5번, 6번, 7번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 언제든지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은 하나로 보아 비과세한다. 그러나 귀농은 조심해야 돼요. 귀농은 투기 목적이 있어. 이거는 몇 년 안에 팔아라? 5년 이내. 최초로 한 번만 비과세합니다. 귀농은 5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자, 귀농주택은 돈 주고 산 거야. 시골 읍면에 가서. 그럼 귀농은 몇 년이 붙어야 된다? 5년 이내. 그러면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나머지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 그래도 우리 시험은 숫자야, 숫자. 숫자 잘 기억해야 돼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776. 다시 와요. 자, 일시적 2주택은 몇 년? 3년?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종전주택. 자, 777 꼭대기 조정조적도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이내. 종전거. 그 다음 혼인은 몇 년 이내? 5년 이내 먼저. 동거복량은 10년 이내 먼저. 그리고 뭐다? 4번은 3년. 3년. 5번, 6번, 7번은 투기 목적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일반주택. 오른쪽 주의하자 귀농은 몇 년? 5년이 숫자를 물어봤다고요. 숫자. 그래서 5년, 3년, 10년 정리 잘하세요. 자,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780페이지. 자, 1주택 예외. 2주택이란 뜻이죠? 자, 일시적 2주택. 막 사면 안 돼요.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했다. 그럼 비과세
비과세 대상 주택은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총정가. 그러면 하나로 모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럼 비과세 규정이 뭐야? 2년 보유해야지. 2년 보유. 단,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거주. 그럼 동거분양은 몇년 이내? 10년 이내 먼저. 혼인은 5년 이내 먼저. 그러면 하나로 모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오른쪽은 공통지문. 자, 수도권 밖. 자, 취약 근무상 때문에 몇년 이내 팔아야 돼? 3년. 그다음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팔아야 돼요. 그러나 상속 문화재 농어촌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 처분 기한 제한이 없다.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팔면 돼요. 단 주의하자 귀농은 5년. 5년 이내에 팔아줍니다. 5년.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 자, 밑에 나왔다. 종전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몇 년으로 바뀌었다? 3년. 종전 거를 팔면은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기본 통칙. 매수자의 등기 지연. 1세대 2주택이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으나 동주택을 매수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않아. 아, 잔금은 끝나는데 등기를 안 하니까. 그럼 공부상은 두 개잖아. 그럼 하나 팔 때는 비과세를 해줘야죠. 마지막 거는 그러면 입증하라 이거지. 그 얘기예요. 부득이 공부상 두 개다. 그럴 때는 매매 계약서 등에서 1세대 1주택임이 확인될 때는 하나로 모아 비과세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국외. 자, 지금까지는 국내 거를 했네요. 자, 지금부터는 국외로 돌아갑니다.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국내 거와 비교를 할줄 알아야 된다. 자,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죠?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고요. 거주자. 국내의 주소 또는 100 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 그래요. 그럼 거주자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근데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돼요?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5년이 꼭 붙어야 납세 의무자예요. 그리고 과세 대상. 뭐를 물어본다? 부동산 임차권. 국내 것은 채권이므로 임차권은 등기돼야 돼요. 미등기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등기된 것만. 그러나 국외 거는 미등기 안 따져. 실질로 따져. 등기불문.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렇게. 부동산 임차권. 국내 거는 등기된 것만. 채권이니까. 그러나 국외권은 등기불문, 실질로 따집니다. 미등기는 국내만 쓰는 거예요. 국외는 미등기가 없다. 실질로 따집니다. 자, 양도차익 계산 원칙, 실거래가요. 그러나 확인이 안 되면 추계 결정합니다. 매각 만기로. 그러나 국외는 추계 결정 안 해. 실거래가요. 똑같아, 원칙은. 그래서 예외는 뭐다? 추계 결정을 안 하고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시가로 구합니다. 그래서 추계 결정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다?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안 합니다. 추계 결정할 때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국내 것만 한다. 시가로 구합니다. 그다음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자, 외국에서 양도세를 냈어, 달러로. 그럼 우리나라 들어와서 또 신고를 해야죠?
신고를 할 때는 달러를 원화로 환산, 계산해야 됩니다. 어떻게? 양도 차익, 외화 환산,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환율로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양도가액은 나가는 거니까, 아니 양도가액은 받는 거니까 수령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뭉뚱그려서 양도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과세표준 계산. 자, 국내 거는 장특공제 뭐다 적용하죠. 기본공제도 적용해. 미등기 빼고는 적용하잖아. 그러나 국외 거는 장특공제 안 해줘. 물가상승분.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공제 20만 원은 어떨 때 안 해줘? 국내 거를 미등기로 팔 때 안 해줘. 그러나 국외 거는 미등기 안 써요. 국외 거는 해줘. 그 기본공제는 딱 하나. 미등기는 안 해줘. 어디 거 팔 때? 국내 거 팔 때. 국외 거는 해줘요. 미등기 안 쓰니까. 그 다음 세율은 국내 거는 70%. 보유기간에 따라 쭉 나오죠? 근데 국외 거는 미등기 안 쓴다 그랬잖아. 실질로 쓰니까 기본세율 6에서 45만 써. 그리고 국내 거는 분납은 돼. 물납은 안 돼. 국외 것도 똑같아. 분납은 되지만 물납은 불인정. 자, 그럼 나머지 4개 용어 정리. 국외 거. 국외. 국외 재산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 그 납부했거나 납부할 국외 재산 양도세를 세액공제 방법과 필요경비 산입 방법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양도세를 외국에서 냈잖아. 우리나라에서도 또 신고 납부해야지. 이중과세잖아. 그러니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둘 중에 하나를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방법만 있다. 틀려요. 선택.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해서 X토지를 구입했다. 근데 뭐다? 밑줄 그 환율 변동으로 환차익이 생겼어. 그럼 이 환차익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유는?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래서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한다. 포함하면 안 돼요. 환차익, 환율변동 과세하지 않습니다. 제외,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물가상승분 그리고 뭐다? 미등기 70%를 적용하지 않아요. 국외 거는 고로 밑에 국외 거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물건별 공제율 3%, 미등기는 0.3%, 근데 국외 거는 시가로 구하기 때문에 계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이제 다 끝났네요. 그 대신 계산을 하나 할 줄 알았네, 이번 시험에. 계산. 자. 계산을 통해서 한번 마무리 짓자고요. 실지 양도가액, 15억, 실지 취득가액, 10억, 다른 사항은 없다 가정하고요. 10억이 나왔어요. 보유기간 2년. 보유기간 2년입니다. 다른 주택이 없다. 다른 주택이 없으며 등기됐다. 이럴 때 뭐를 구하라?
과세 표준을 구하라. 이거. 실지 양도가액 12억, 실지 취득가액 10억, 필요경비 없다 가정하고 보유기간 2년, 다른 주택이 없고 등기됐다. 그럼 과세 표준을 구하시오. 계산, 기본 계산은 하고 가셔야 된다고요. 그럼 일단은 딱 15억 보는 순간 고가주택이네요. 12억이 넘어가면 고가주택이잖아. 이걸 알아야 돼. 12억 초과. 그러면 일단은 전체 양도 차익을 구해야죠. 15억에서 얼마를 빼? 실지 취득가액 10억. 그럼 5억. 5억이 뭐다? 전체 양도 차익. 이렇게. 그럼 5억 갖고 세금 계산 안 하죠? 고가주택이잖아. 12억을 차감해서 안 분합니다. 그럼 12억을 차감할 때 안분 어떻게 해요?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이 공식을 기억해야죠. 5억 곱하기 양도가액 15억. 15억. 그래서 12억을 차감해서 안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항상 이 공식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그럼 15억 중에 3억이 남죠. 그럼 이 얘기는 뭐다? 15억 중에 12억은 비과세. 15억 중에 3억만 과세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5억 중에 3. 3, 1은 3, 3, 5, 15. 5분의 1, 20%만큼만 과세한다. 그래서 5억의 20%는 뭐다? 1억. 1억. 이해의 이름이 뭐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은 뭐다? 1억이야. 근데 뭐를 구하라 그랬어?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구하라 그랬잖아. 여기서 이제 뭐를 빼야 돼? 뭐를 빼야 돼?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뭐가 나온다? 양도 소득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여기에서 뭐를 빼야 돼? 양도 소득 기본공제. 그러면 답이 뭐가 나와? 과세표준. 자, 장특공제 필수가 뭐다? 3년 보유. 3년 보유. 몇 년 보유했어? 2년 보유. 그 장특공제 안 해주죠. 그럼 제로지. 3년 보유를 해야 해주죠. 2년 보유니까 안 해줘. 그럼 양도소득금액이 얼마야? 1억. 근데 기본공제는 뭐라는 거다? 250배죠. 안분을 안 해요. 그 기본공제는 250배. 그러면 얼마다? 9,750입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할 때만 해줘요. 그러니까 2년 보유니까 뭐다? 장특공제는 제로다. 그래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된다고요. 그래서 기본공제는 250. 그럼 과세표준은 9,750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약집 강의 끝났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론 정리해 준게 있어요. 이론 정리. 이론 정리를 프린트로 이렇게 해준 게 있다고요. 취득세 따로, 등록면허세 따로, 재산세 따로, 양도세 따로. 그래서 요약집을 한번 보고
그 다음 그 이론 정리 프린트를 보시면 이론 정리 끝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장짜리. 한 장짜리로 이론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다음번 강의는 앞으로 남은 게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있다. 뭐다? 두 가지가 있죠? 자, 사회분. 모의고사가 있어요. 사회분. 이렇게. 자, 사회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다? 50문제. 이제 50문제로 뭐다? 정리하고 시험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16문제씩 사회분 문제를 푼다고요. 다음 주에. 그 다음 끝나면 50문제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준비물은 뭐다? 제가 요약 정리 한 장짜리. 이 여러분들이 한 장짜리가 정리되면 요약 정리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해야죠. 이 중개사 시험은 그저먹는 거는 없다. 옛날에는 뭐다? 그냥 얼렁뚱땅해도 합격해도 지금은 안 돼. 꾸준히, 1년 동안.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100% 합격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쉬거나, 띄엄띄엄 하거나, 아직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는 뜻은 뭐다? 주변 정리가 끝나야 됩니다. 공부에 올인을 해야 된다고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좌우지간 여러분들 꾸준히 했든 안 했든 주변 정리를 완벽하게 하고 공부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게 동형이죠. 동형. 동형 모의고사. 그리고 50문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관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자는 10월 달에 영광의 자격증을 딸수 있다. 열심히 하자.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